아유, 안녕하세요. 지내. 안녕하세요. 아유, 잘 지냈습니까? 공차. 아, 공차요? 아, 요새 그래. 누구한테, 우리 집에 차가 많아요. 안녕하십시오. 차가 제일 많은데. 아유. 저기, 유통신문이라고요. 아, 예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예. 마라톤도 하시고. 어이구, 난 마라톤. 우리 김광우 회장님. 네. 구미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세요. 아, 예. 여기 오세요. 아름다워. 치료쌤 이제 또 촬영하러 가봐야 돼갖고 일단은 뭐 여기서 일단은 뭐 만난 100일에 네. 오늘 저 어르신 공양방 150회를 기념해서 네. 그 저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실 제가 출가한 스님이라서 네. 부모님을 가깝게 모시질 못했어요. 그런 마음이 해가 갈수록 더 들거든요. 그러다가 지역 어르신들께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내 부모님,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아니지만 그 누군가의 부모님이시니까 그래서 대접을 시작한 게 벌써 4년이 돼가요. 그런 마음이에요. 그동안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을 공양하기 위해서 뭐 저 재원 마련도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조달하셨습니까? 돈 얘기하면 할 말이 없고요. 네. 그냥 봉사자분들 덕분에 네. 여기까지 왔어요.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. 보통 그러면 이제 일주일 단위로 수요일마다 하기 때문에 150회면은 네. 연수로 지금 보자 계산상? 저희가 예. 추운 겨울에는 못 하거든요. 아, 예. 네. 1년 12달 중에 네. 3개월은 못 하고 아, 예. 네. 나머지 뭐 매주 계산하고는 네. 1년에 한 40주 정도 합니다. 아, 예. 그러면 한 3년이 넘었네요. 예. 네, 4년까지 한참이. 감사합니다. 예, 예, 오늘도 더 건강하시고요. 네. 예, 더욱더 많은 어르신들 많이 공양하시고. 손을 들어주세요. 협의 회장님. 예, 예. 예, 예 좀 이렇게. 예, 저, 예, 오늘 사회복지법인 저 대표님 만나주셔서 반갑습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예, 오늘 저 150회를 기념해서 뭐 기념 축사라든가 여기서 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축사보다도 하여튼 저, 이 모임이 지금 꿈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인데, 정말 스님한테 저 존경을 표하고, 스님은 뭐, 달리는 게 땅에서 달립니다. 마라톤도 하시고 아마 이 지금 꿈을 잃는 사람들이 끝없이 달려나가기를 또 150회가 아니라 1500회, 2000회 계속 번창하기를 예,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앞으로 저 요 꿈을 이루는 사람들 위해서 또 어떠한 지원을 기획하고 계신지 혹시 있으시면 네, 지금 부탁드립니다. 네, 아까 지금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 이런 봉사라든가 이런 거는 돈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일단 책임지 봉사, 자원봉사들 몸으로 떼어주는 사람,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사람 기대에 있는 분들 의료정부에서 지원될 겁니다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. 항상 보면 자원봉사를 와서 밥하고 여러 가지 정리하고 하시는 거 또 그걸 리드해 가시는 우리 스님 같은 분이 계시면은 아마 우리 아름다운 세상에 안 믿겠네. 네, 맞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소리가 작다. 전국! 다시 한 번, 전국! 고맙습니다. 아, 여기 계신 분들은 저 보러 왔죠? 정말요? 진짜요? 좋다. 저 보러 왔다는데 제가 노래 한 잔 할까요? 예, 제가 노래 한 잔을 먼저 하고 같이 할게요. 네, 진짜. 사람도 한 장도 없다, 또. Thank you.
않았네. 넘어가자. 이리가 떠봐. 넘어가자. 넘어가자.
앵커는 일단 시간 남아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그동안 많이 봉사를 했던 분들인데 사단법이 한국전통문화협회 구미시지부에서 여러분들 오셔서 노래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? 아, 이분들이 지금 오셨는데 아마도 여기 박수 소리 같은 힘이 나올 거예요. 자,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.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세요. 아, 예. 변호사. 맞는다, 이제. 지로쌤, 이제 또 촬영하러 가봐야 돼갖고. 일단은, 뭐 여기서 일단은 뭐, 만난 뵙기에. 네. 오늘 저, 어르신 공양방 150회를 기념해서, 네. 그, 저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실 제가 출가한 스님이라서, 네. 부모님을 가깝게 모시질 못했어요. 그런 마음이 해가 갈수록 더 들거든요. 그러다가, 지역 어르신들께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내 부모님,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아니지만 그 누군가의 부모님이시니까 그래서 대접을 시작한 게 벌써 4년이 돼가요. 그런 마음이에요. 그동안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을 공양하기 위해서 뭐
저 재원 마련도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조달하셨습니까? 돈 얘기하면 할 말이 없고요. 예. 그냥 봉사자분들 덕분에 예. 여기까지 왔어요.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. 보통 그러면 이제 일주일 단위로 수요일마다 하기 때문에 150회면은 예. 연수로 지금 보자 계산상? 저희가 예. 추운 겨울에는 못 하거든요. 아, 예. 예. 1년 12달 중에 네. 3개월은 못하고 아, 예. 네, 나머지 뭐 매주 계산해보면 네. 네, 1년에 한 40주 정도 합니다. 아, 예. 그러면 한 3년이 넘었네요. 예. 네, 4년이까지 한 4년. 네. 감사합니다. 예, 예, 오늘도 더 건강하시고요. 네. 예, 더욱더 많은 어르신들 많이 공양하시고요. 손 흔들어주세요. 협회 회장님. 예, 예. 네, 예, 좀 이렇게. 예, 저, 예, 오늘 사회복지법인 저 대표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예, 오늘 저 150회를 기념해서 뭐 기념 축사라든가 여기서 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축사보다도 하여튼 저, 이 모임이 지금 꿈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인데, 정말 스님한테 저 존경을 표하고, 스님은 뭐 달리는 게 땅에서 달립니다. 마라톤도 아시고, 아마 이 이제 꿈을 잃는 사람들이 끝없이 저 달려나가기를 또, 150회가 아니라 1500회, 2000회 계속 번창하기를 바랍니다. 예. 예, 그리고 뭐 한 가지 더. 앞으로 저, 요, 꿈을 이루는 사람들 위해서 또 어떠한 지원을 기획하고 계신지 혹시 있으시면. 네,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아까 지금 스님도 말씀하셨지만, 이게 저, 이런 봉사라든가 이러면 돈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일단 지금까지 봉사, 자원봉사들, 몸으로 떼어주는 사람,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,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사람 기대에 있는 분들, 의료사들 위해서 지원될 겁니다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. 항상 보면 자원봉사 와서 밥하고, 이제 와서 정리하고 하시는 거, 또 그걸 리더해 가시는 우리 스님 같은 분이 계시면은 아마 우리 아름다운 우리 세상이 아니겠죠. 네, 맞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